네, 안녕하십니까. 상식의 배그로운데 SS 프로덕션입니다. 내일은 6.13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. 대한민국의 7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.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. 2014년에 열린 지방선거에는 56.8%를 기록했는데요. 한 표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그래서 한 표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.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국 세입 총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서울 34조, 부산 12조 등 전국 총합 약 162조였습니다. 거기다 지방선거의 임기는 4년이니까 648조에 해당하는 가격이 나옵니다. 거기다 전국 유권자 수가 약 4,200만 명이니까요. 648조 나누기 4,200만은 약 1,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한 표의 가치가 1,500만원이란 뜻입니다. 투표일날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몇천원 할인받으려고 투덜대면서 1,500만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한 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도대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? 4.19 혁명 때는 186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고 5.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군경 27명, 시민군 165명이 사망했으며 시민군 측 실종자는 총 76명이었습니다. 군사독재 시절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. 투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길어야 5분입니다. 1,500만원의 가치, 454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꾼 민주주의. 내일 꼭 투표하세요.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.